하루에 TV를 보면서 마음대로 정리한 것은 대통령 대엄령 발표가 10시 23분경으로 알고 있고, 저는 10시 30분 좀 넘어서 화영관으로 전화 받은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초 지시는 바로 출동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했고, 그럼 빨리 국회로 출동할 준비를 해라. 헬기 12대가 올 것이다. 그 말만 듣고 부대원들을 다 그쳐서 출동 준비하는데 2, 30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대기 명령은 사실 뭐 사령관도 정확히 대응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고, 저한테 연초부터 같이 서울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거는 순수한 서울에서 테러가 났을 때, 경찰의 능력이 초과했을 때, 테러방지법 나오는 문 대통령 특공대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었고,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헬기를 이용해서 노출섬에 전개하는 훈련도 저기역에 4, 5월이었던 것 같은데 실시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유사한 내용으로 최근 풍선 도발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에 의한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서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당일은 그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은 설사 북한에 의한 도발일지라도 저희가 국회 대테러 국방부 대테러 훈련상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이 총기를 사용한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훈련 그 당시 훈련 준비 내용은 비살상 무기를 사용한 무력 진압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미 부대원들은 훈련에 관련된 위장검사를 마쳤고, 휴대하는 무기는 개인별 테이저건 한정과 그리고 공포탄 휴대 장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방패라든지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테이블타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뭐 저격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꼭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평시에도 비상 대기를 하고 있고, 비상이 걸리면 본인들의 고유한 총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출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권총을 빼는 게 어떻겠냐는 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탄을 쓸 건 아닌데 괜히 들고 가다가 흘리거나 분실할 것 같은 우려가 순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원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럴 일 없다고 했고, 부대원들은 그 짧은 순간에 본능적으로 평시 본인들이 가져가는 총과 복장을 입고 거기 관련된 개인별로 백팩 같은 액이 있습니다. 그걸 메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그 장비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실제 정문에서 몸싸움을 할 때는 개인이 휴대한 총기 규정, 권총과 본인의 총, 그리고 복장만 착용하고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저격수도 자기가 저격수이기 때문에 저격총을 가져가는 것이지 저희가 가져가는 통합 보관된 탄통 안에도 저격수 탄은 없습니다. 거기는 제가 헬기별로 한 통씩 실탄은 통합 보관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는데, 거기에는 개인별로
5.56mm 10발, 9mm 10발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헬기별 8명 기준 그렇게만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탄은 없고, 사진에서 보시는 나무 박스화 된 통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다양한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포탄 하고, 그리고 연습용 수류탄이라고 해서 그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한 30여 발 박스화해서 들어있던 걸 기억합니다. 아닙니다. 최초 훈련 계획 자체가 통합공항이었습니다. 육교에 도착하신 다음에 그 다음 그런 육교의 지휘 받으셨어요? 육전사령관이냐 육전사령관이냐? 무슨 말씀입니까? 육전사령관한테서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화로 지시받았고, 그 현장에서 지시를 받을 때 기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으셨어요? 그 부분은 저도 해명하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국회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인원들을 모으고 나서 30여 분 만에 저희 부대원들은 헬리패드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헬기는 아직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 저는 사실 국회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처음 지시받은 게 국회로 가라. 국회로 가서 국회의사당과 회관으로 들었는데, 국회의원 회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두 개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체육관 운동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로 헬기가 내릴 것이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듣고, 제가 인원이 다 모인 상태에서 팀앱을 켜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확인하면서, 운동장이 뒤편에 있고 가운데에 그 사당이 있고, 그리고 해관으로 보이는 다른 큰 건물이 옆에 있는 걸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모인 시간이, 헬리패드에 모인 시간이 11시 어반으로 기억하는데, 그 시간에 제가 티맵을 캡처해서 노트펜으로 건물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관은 3지역대 가라, 본청은 1지역대, 7지역대, 9지역대가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헬기가 6대가 먼저 왔습니다. 저희 사령부에는 헬기가 6대밖에 못 되기 때문에 6대가 먼저 오고 10분 후에 6대가 오는 걸로 최종 확인했고, 그래서 첫 6대에서 3대의 첫 번째 비행기 제가 탔고, 제가 탄 1지역대가 국회의사당, 그리고 나머지 3, 4, 5개 탄 3지역대가 대관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보니까 국회의사당이 너무 크고, 저희가 헬기별 8명인데 24명이서 의사당 문을 잠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두 번째로 오는 이름까지 해서 총 96명으로 저는 출발했는데, 저는 다 의사당으로 모이라고 추가 지시를 했습니다.